누구나 부자 되기를 꿈꾸지만 아무나 이룰 수 있는 꿈은 아니다. 큰 부자가 되려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다. 예를 들어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물건을 쓸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한 아마존이라든가 음악과 동영상 등을 사거나 공유할 수 있는 애플과 유튜브 같은 곳이 큰 부를 이룬 원리가 바로 이 때문이다. 그 외에도 새로운 약을 개발해서 아픈 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말이다. 이렇듯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주거나 혹은 그곳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것이 부라고 말했다. 여기에 나는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다. 부를 부르는 말센스를 어떤 곳, 어떤 환경에서 쓰느냐에 따라 부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. 쉽게 말해서 같은 말센스라도 천 원을 벌 수 있는 환경에서 쓰면 천 원을 벌게 되고 천만 원을 벌 수 있는 환경에서 쓰면 천만 원을 벌게 된다는 뜻이다. 같은 말센스여도 천 원짜리 말센스가 될지 천만 원짜리 말센스가 될지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에 달려있다. 김주하 저 돈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부자의 말센스 중